안녕하세요. 서울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엠페러와 히말라야 뉴트 베이비들을 데려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케어하기 편하도록 유생에서 육지로 올라온 단계의 개체들만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매장에 개체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테트라 레토민 베이비 제품을 순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희한테서 뉴트를 입양하는 분들이 편하게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아쉽게도 뉴트 전용 제품이 국내에는 수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수생 거북이 전문 제품인 테트라 레토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레토민 제품보다는 레토민 베이비가 입자도 작고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서 이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뉴트는 기본적으로 충식이라서 실지렁이나 붉은 장구벌레, 귀뚜라미 등 다양한 생먹이를 함께 급여하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매장에 있는 히말라야 뉴트는 모든 개체가, 엠페러 뉴트는 두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레토민 베이비를 받아 먹어주고 있습니다. 사료 순치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먹는 개체를 데려가는 것이 편하죠. 참고로 레토민은 1분 정도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져서 뉴트가 먹기 편해집니다. 개체 크기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핀셋 등을 이용해서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뉴트가 정말 매력적인 양서류로 최근 조금씩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랩타일에서도 뉴트 관련 소소한 사육팁 같은 영상들을 종종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